약 2주 전부터 이곳에 상주하는 외국인들. 대체 무슨 일로 P&T를 찾은 걸까요? 프랑스 고객사에서 저희 장비 프레슬리터가 제작이 잘 되어 있는지 저희가 선적 전에 현장에 와서 제작 상태, 작동 상태 이런 걸 점검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고객사는 바로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프랑스 현지 공장에서 사용할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총 4대를 주문했는데 그 마지막 점검을 함께 하는 중입니다. 이 업체는 향후 설립될 독일과 이탈리아 공장에서도 P&T의 장비를 주문할 계획인데요. 프랑스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전에 저희한테 이제 오셔서 인콰이리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은 고객사가 먼저 저희 회사를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워낙 평판이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P&T로 먼저 연락을 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품 출고가 시작되는 날. 거대한 장비를 하나하나 다시 분해하는 데만 보름 이상 걸린다는데요. 이렇게 또 하나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차 전지의 매출이 안정권에 들어선 지금. P&T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여러 가지 활로를 모색 중입니다. 산업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장비 산업의 특성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소재나 전자 소재 장비 양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데요.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량 증가로 롤토롤 장비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결과 최근 500여억 원 규모의 동박 제조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럼 您这边还有没有就是需要增速的一个就是要求？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따라 까다로운 글로벌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요즘에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력 가지고 이제 만족을 다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성이 변화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편차라든지 이제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요구하는 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도 더 진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이제 만족을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의 이제 제일 큰 과제입니다.